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님을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 별명이 이말걸인 거 아세요? 이말걸. 무슨 뜻이죠? 이말오른 저 요즘 미국 시장에서 한동안 유행했던 말인데, 예. 야 이걸 말아 올리네. 이제 그걸 약자래요. 이말올. 이말걸은 이분 말씀 들을 걸. 무슨 맨날 뭐 지난번에 9월인가요? 예. 8월 지나갈 무렵부터 그쵸. 슬슬 하반기에 꼭 좋지 않을 수 있으니 현금 비중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다가 왜 분위기 좋은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 이런 반응도 있고 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 말씀 맞았다 싶네요. 올해 장은 한마디 말하면 반보 정도 앞서가지 않으면 네. 계속 스텝이 꼬이는 장이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전망이 기대치가 가는 방향이 있을 때 주식을 늘려야 되고 기대치가 향하는 방향이 너무 뻔할 때는 현금을 늘려놓고 개인이라면 네. 그리고 기관들이라면 가치주를 좀 늘려놓고 뭐 이렇게 마벨 전략으로 뭐 이렇게 장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오래간만에 기자님 저녁에 오니까 마음이 일단 차분한 듯인데요. 시간 저 제한 없으니까요. 아침에 가면 막 불안불안하더라고요. 저도. 근데 이제 조심스럽지만 앞으로 우리가 부활절 휴가가 미국이 이제 11월 말이니까 한 달 동안 뭐 미래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다시 현금을 좀 확보해 주셨던 분들은 다시 주식을 늘려가야 되는 시기가 왔다. 예. 왜냐하면 뭐 너무나 뻔하게 뭐 아마도 이제 얼마 빠지면 주식을 살 거야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예. 뭐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럴 때 주식을 약간 물린다는 느낌으로 사 들어가야지 아무거나 사면 안 되고요. 네. 그래 놓으면 저는 연초에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언제까지 추수감사절까지? 왜냐하면 뭐 그냥 아무래도 미국 애들이 그때 한 휴가를 며칠 가거든요. 예. 그러면 그 전까지 아니 변동성이 좀 심하지 않을까요? 변동성. 추수감사절이 언제쯤이죠? 11월 마지막 26일이요. 11월 마지막. 네. 그럼 대선 끝나고 한 3주 정도 후인데. 제가 트럼프가 될지 바이든이 될지는 모르겠고요. 정말 정신없는 3주가 흐를 텐데. 또 누가 선거를 불복할지 그것도 제가 모르겠고요. 예. 뭐가 수혜주고 아닌지도 제가 모르겠는데 분명한 거는 이 시점에 굉장히 좋은 기업이 좋은 가격 좀 싸져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부터 싸져 있는 것들을 분할해서 사놓으면 그때 누가 되든지 간에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꽤 이제 떨어졌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가격만 보는 건 아니고 시기적으로 예. 우리가 그난 9월부터 좀 불안해했던 거는 이제 가을이 되면 다들 좀 코로나 또 유행할 것 같다. 네. 요즘 유행 기사가 나왔잖아요. 다들 예상했던 거 아닐까요? 예. 그리고 또 미국 선거도 좀 불확실하다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PT 자료 맨 처음에 가져온 그림이 뭐냐면 제가 이 책을 읽었다는 건 아니고요. 그 저희 나이트라는 분의 어떤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보통 위험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 알려져 있는 거고 네.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위험은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하면 돈 벌 기회는 없죠. 불확실한 상황일 때 우리가 뭔가 리스크라든가 사업을 해야 돈을 벌겠죠. 네. 그럼 우리 상황이 불확실성이 있다가 좀 뭐 당장 선거가 나오면 일단 불확실성이 하나 거치지 않습니까? 예. 누군가 결정 날 거니까. 불복하든 말든. 근데 그때 가서 결정 난 뒤에 하면 될까요? 이건 뭐 아주 어려운 얘기인가요? 그게 항상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 어쩌면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시기. 위험하지만 동시에 그 불확실성에서 기회 요인이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본다면 이 시점부터 한 달 기간이 그 기간이 아닐까. 불확실성이 하나씩 거쳐갈 거니까. 그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 오히려 앞으로 한 달 참 힘들 거야. 안전벨트 좀 매세요 하는 그 한 달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 기간이. 반대로 다들 좋다고 하고 뭔가 주린이의 시대가 왔다고 하고 돈이 들어온다고 할 땐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지난 예. 9월이 그랬고요. 8월 말에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은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아주 쉽게 하나 그림을 그려왔어요. 네. 예. 그래서 코스닥 지수를 적어놨는데 코스닥 지수가 제가 뭐 신이 아닌 이상 뭐 780이 바닥이다, 740이 바닥이다, 700 알 수 없죠. 마음속에 이럴 거예요. 아마 누구나 네. 700 오면 내가 사야지. 아니면 코스닥. 예. 그렇죠. 많은 투자가 기대하는 가격이 있는데. 그걸 깨고 내려가면 시장이 붕괴되겠죠. 예. 하지만 그게 붕괴되는 게 아니라면 그 전에 돌 확률이 높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돌아설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앞서 한국투자증권의 차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경기 전망이 위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사야 되는 거예요.
내년 상반기는 기저효과 때문에 좋아지는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워낙 지난 상반기에 망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숫자를 그때 가서는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전에 한번 이 기자님이랑 저랑 저녁에 한번 이거 갖고서 네. 지난 3월 달에 주식 사자고 할 때 논쟁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맞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경기가 이 모양인데 무슨 주식이 예. 올라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위로 향하고 있다가 중요한 거고요. 사실 바닥이라는 걸요 언제일까 얼마인가를 신경을 허비할 필요가 없거든요. 중요한 건 모두가 비슷한 생각을 할 때 그때가 바닥이 나와요. 그러면 저는 지금 다들 이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11월, 12월에 예를 들어 코스닥이 이랬을 때 거래소고 여러 종목이 바닥이 나온다 보는 건데 네. 그 시점이 되면 사람들이 아마 물건이 엄청 나올 거고 예. 한번 크게 한번 폭락할 수도 있죠. 예. 하지만 빠르게 회복되는 시기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걸 약간 고상하게 표현하면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라는 기법이 있어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제가 발음이 독일어 같지만 하여튼 남들 유머를 했는데 왜 그러세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예. 어쩌면 3회 4회에 걸쳐서 나눠서 사는 거죠. 분할 매수? 그렇죠. 분할 매수인데 보통 그 시작점이 어쩌면 오늘부터 시작했어도 괜찮다는 전 생각을 하거든요. 좀 내릴 수도 있지만. 그렇죠. 제가 오늘 제가 목이 좀 안 좋은 상태인 게 안 하던 전화를 좀 많이 해서인데 네. 거의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죠. 지금부터 이제 좋은 기업에 한해서 분할해서 좀 물려가자. 그래서 왜 그렇게 보는지를 세 가지로 나눠서 주제를 갖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민주 센터장님 목소리가 살짝 변해서 쉬는 거는요 시장의 변곡점이라는 뜻입니다. 아유, 오늘 좀 힘드네요. 하여튼. 네. 하여튼 오늘 그래요. 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뭔가 무슨 변화를 볼 것이냐. 첫 번째는 네. 추수 감사절을 굳이 적어놓은 거는 그냥 그때가 연휴 시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 특히 그중에서 코스닥을 사는데 네. 캘린더는 추수 감사 우리랑 무관한 추수 감사절 캘린더를 보시는 거는 왜 그런지 질문드리고 싶은 거예요. 미국 선거가 끝나고 그 한 2주 동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미국 장이나 미국 뉴스 영향을 많이 받으니. 뭐 매일 그렇죠. 만나서 요새 보면 바이든 얘기하고 있고. 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 결과를 우리가 굳이 알 수 없는데. 예.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불확실성이라는 거죠. 증폭되는 시기라는 거죠. 제가 이 질문 너무 빨리 드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코스닥이 요즘 내리는 건 사람들의 분석마다는 다릅니다만. 네. 연말에 대주주 회피 물량 때문일 것이다. 예, 그렇죠. 그거 다 나와야 다시 반등이지 그거 물량 얼마나 많은데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아직도 안 팔고 있잖아요. 오늘 이제 좀 팔았지 엊그저께까지는 계속 사고 있으니까 저 물량 다 나와야지 다시 반등 아닌가 이 걱정 때문에 못 사시는 네, 건데요. 그거 3억이 돼도 네. 그거의 세금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5페이지에 보시면 대주주 범위 확대 예정인 거인데 오른편 아래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 선 좀 진하게 있는 게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은 그때 이제 한도가 좀 낮아졌을 때 개인이 그때 팔았던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뭐 많이 파는 것도 있지만 여하튼 12월에 많이 팔았었다는 알겠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다음 페이지에 또 그림을 보면 뭐 그 외 금액별 코스닥이 한 6.6%가 비중이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제가 이거 조심스러운데 네. 뭐 이거는 제 뇌피셜일 수도 있고 예. 제 주위에만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제 주위에 뭐 기관 투자가만 있겠습니까?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만 있겠죠. 예. 실제 이 세금에 관련된 분들은 좀 일찍 더 팔았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갈수록 이게 커지고 있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말씀은 주식이라는 거는 사자고자 팔고자 하는 게 파는 게 있어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위로 살 생각이 들면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예, 예. 200만 주가 거래가 되면 150만 주가 사고 50만 주가 팔아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똑같이 200만 주를 사고 파는데 사려는 사람이 위로 살 때 올라가겠죠. 아래로 파는 사람이 많을 때 빠지겠고요. 근데 아래로 파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는 뭐 어떻게 됐던 간에 좀 많이 진행이 됐을 수도 있어요. 지금 네. 개인이 예. 어쩌면 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왔지만 하여튼 좀 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 컴플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건데 중요한 건 그 시기가 왔다는 거죠. 이제 11월 달에. 팔 사람들은 꽤 팔고 꽤 아니 뭐 앞으로 팔 사람들 나오겠죠. 네. 근데 그게 판다고 확 무너진다 보기보다 받아내는 곳들도 나오겠죠. 기관도 살 수 있고 외국인도 살 수 있고 예. 어떻게 보면 큰 자금을 가는 스마트 머니도 살 수 있겠죠.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 이제 스마트머니가 되고 싶기 때문에 난 700 오면 살 거야 이러겠죠. 그렇겠죠. 근데 바보입니까? 그때까지 기다릴까요? 그런 돈들은?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좀 그런데 알겠어요. 그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네. 그게 그 시기라는 걸 도저히 모르니까 그 시기가 과연 12월 중순일 것인가 12월 초일 것인가 모르죠, 저도. 아니면 11월 것인가 그거를 기준은 어떻게 할까요? 가치가 좀 싸져 있을 때부터는 내가 물려도 버틸 수가 있는 가격에 온 거죠. 예예. 예를 들어서 지금이 9월이었으면 제가 이 말을 안 하죠. 맨날 제가 현금 비중 확대로 욕망이 욕이란 욕은 다 먹었는데 제가 한 달 동안 두 달간 근데 말하고 싶었던 거는 그 시기가 올 때까지 네. 불확실성이 가장 극대화되는 시기가 올 때까지 현금이 있는 사람한테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기회가 좀 다가온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도 대주주 얘기를 좀 데이터 가져왔는데 다 아시는 얘기 같으니까 예. 넘어가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빅히트예요. 네. 어떻게 보면 시장을 제가 되게 불안해했던 거는 굉장히 묻지마 투자가 상당히 확대됐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빅히트라는 기업을 그 정도 시초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나왔다는 게 저희들 같은 사람들은 한 팡 터졌다 보는 거죠. 그날 10월 15일이었거든요. 그날. 아 그때 시장의 심리가 굉장히 예를 들어서 뭐 많은 사람들은 시장에 대기 자금이 50조가 있어. 네. 공모 자금인데 뭐 그게 얼마나 대단한 돈이겠습니까? 그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업돼 있고 흥분해 있고 제 생각에는 8월 이후부터 9월에 주식을 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네. 그것도 그런 동일한 선상에 있는 분들이 많았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겉에 산 사람들이 한 30% 정도 물려있은 수준일 것 같아요. 지금이. 그다음에 여기서 뭐 더 빠지는 것들도 있겠지만 아마 많이들 팔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근데 그걸 뭐 누가 받아내겠다가 아니라 시기적으로 왔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라면 버틸 만한 상가에 왔고 네. 근데 뭐 현금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좋은 기회가 왔다 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좀 그 빅히트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재밌지 않습니까? 바이오팜일 때와 예. 카카오 게임스일 때와 빅히트일 때의 그 차이를 모르겠어요. 주식을 처음 하셨던 분들이라면 그거를 좀 공부를 해보시면 네.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날 버티고 안 버티고 갖고서 개인들이 어쩌면 한계에 왔는지를 보고 싶어했다는 거죠. 그날 그 10월 15일 날 빅히트 날 예. 그때부터 아 첫날도 못 버텼다면 예. 상당히 힘들어질 거로 본 거죠. 그게 이제 최근에 보면 공모가까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네. 뭐 쉽게 보는 될 걸로 보지는 않아요. 근데 하지만 역시 비싼 주식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 그때 맨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결국 한 8월 말서부터의 가장 제가 시장에 말하고 싶었던 거는 비싼 주식은 팔고 싼 주식을 사라는 얘기였어요. 그게 바벨 전략이었고, 근데 이제는 비싼 주식도 좀 싸져 있는 날 봐야 될 때가 온 거죠. 빅히트 현상에서 아 이제 사람들이 비싼 주식도 무조건 사들이는 그런 트렌드가 지났구나라는 신호를 던졌다는 거죠. 시장은 생각은? 우리가 예. 지나고야밖에 알 수 없지만 예. 빨리 그 징후를 잡는 사람들, 반보 정도 앞서서 잡는 사람들한테만 기회를 줘요. 예. 많은 사람들이 장기 투자가 답인 줄 알지만. 제가 어떤 표현까지 쓰면 한국에서는 장기 투자는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어들고 많은 경우에 2000년대 조선주 샀던 사람들은 예. 지금 회복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래서 그러한 10월 15일 이후에 급격한 1차적인 어떤 하락 부분이 좀 막판에 온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럼 밸류에이션이 약간 좀 그래도 볼만한 가치가 왔는데 이제 네. 좀 우리 경제 얘기를 할게요. 예. 그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여드리면 빠르게 진행하는데 네. 아마 코로나 때문에 지표가 좀 둔화되겠죠. 기자님은 워낙 경제 지표를 많이 보셔왔기 네, 네. 때문에. 그런데 예, 예. 중요한 건 우리가 보는 건 방향이에요. 항상 제가 이제 기자님과 저번에 논쟁했던 것도 분명한 건 내년 1분기와 2분기 방향은 좋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당연하죠. 올랐을 테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걸 이제 이코노미스트 분들과 예. 채권하신 분들 부닥치는 건데. 센터장님 여기서 직구진 질문 하나 드리면. 예. 그거 다 누구나 알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아는 게 왜 호재예요? 그러니까 3월 달에 제가 사과나무 낼 때 사장 네. 갈 때도 예. 10명이나 8명이 그 얘기를 하고 2명은 그걸 보고 사요. 아 가을이 되면 나아지겠구나. 네. 왜 예. 정책을 썼으니까. 예. 그거는 그래서 주식시장의 위너는 되게 소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다면 가장 극명한 거는 일단 회복은 되는데 이 생각이 들어요. 네. 막상 내년 1분기 정도 되면 생각보다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아. 이게 오히려 지금이 위험한 게 아니라 내년
사람들 그래요. 내년 상반기까지 굉장히 고생을 하다가 하반기에 경제가 좋아지면서 올라갈 거야. 이 생각을 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겠지만 네, 네. 엄밀히 말하면 내년의 고민의 핵심은 막상 상반기가 지나고 나서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승을 보이거나 네. 그랬을 때가 고민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이 급해지죠. 아, 좋은 성적표 나와도 본전일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지금 잘 들어가서 뭐든지 그래도 내가 성과를 올려야겠구나. 예. 뭐 시장에 있는 사람들일 수 있고 뭐 다 똑같아요. 똑같은 게임을 하고 있는 건데 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먼저 선수를 잡냐는 네네. 싸움이란 말이에요. 예예. 그렇다면 아 그래? 그러면 연말에 저 불확실성이 증폭될 때가 한번 기회가 오겠구나. 이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다음 페이지가 어쩌면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 이제 중요한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랬을 때 누구나 이제 코로나는 제가 다른 모르지만 저보다는 파우치 소장님이 전문가니까요. 혹은 예, 전문가 그렇죠. 그분이 예. 얼마 전 뉴스 보니까 내년 말 정도면은 전 세계 분들이 다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이다. 저보다 많은 정보를 갖고 얘기했으니까 뭐 그분 말을 따라야겠죠. 예.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고민스러운 건 이거예요. 만약에 유동성 장애의 성격이 있다면 올 연말에서 내년까지 초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예. 언제가 두려운 거냐면 어쩌면 유동성 확대에 픽아웃 가능성이 생겼을 때가 되게 두려운 거야. 픽아웃 때. 그러니까 뭐 정점을 치고 내려온다는 네네. 거죠. 예. 뭐 바이든이 인프라 얼마 쓰건 뭐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코로나가 백신이 나오죠. 상용화될 시기가 다가오면 그게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다 얘기를 해요. 아, 내년 장이 좋아 보이는데 이제 민주당이 되면 미국의 블루웨이브가 되면 더 많은 재정 정책을 쓸 것이고 뭐 어차피 트럼프가 돼도 전통 인프라를 쓸 것이고 네. 다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재정 정책이 가미돼서 폴리스 믹스가 되니까 좋아진다 하는데 이것의 모든 전제는 어쨌든 간에 코로나로 인한 재정 정책이 강하잖아요. 네. 뭐 민주당 정책이라는 게 뭡니까? 뭐 통화 정책은 나눠주기가 잘 안 되니까 돈 꽂아서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재정 정책이라는 예, 그렇죠. 게. 예. 그러면 내년에 이 리스크가 있구나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네. 아니, 뭐, 오늘 저녁에 오려고 했던 게 아침에 뭐 이번 주에 나오라고 그래서 제가 근데 저녁에 오늘 굉장히 빨려들고 있어요 지금. 아니 뭐 아, 그냥 마바르티칸 제 생각입니다. 네, 저는 계속 고민하는 주제인데 예. 오히려 두려운 건 내년에 파우치 소장 말 그 뉴스를 보는 순간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아 내년에 한 상반기가 지나고 나면 돈을 덮을 명분이 사라진다. 그렇죠. 그러면 정말 실적 장세로 넘어가야 돼요 그때부터는. 예. 그러면 일단 색깔이 약간 바뀔 거예요. 좋은 기업. 그러니까 가치주나 성장률 굉장히 올드한 프레임이에요. 예. 어떤 기업이 더 숫자가 좋냐 갖고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아차 같은 게 올라온 거는 영업이익률이 이익률이 7.8%가 나와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익이 나오니까 아침부터 저번 주에 그 발표가 열받아서 막 팔았던 사람 기관들 막 에이씨 하고 다시 다 사는 거죠 막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생리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 주린이 분들이 많으니까. 네. 우리가 어떻게 딱딱 알고 다 합니까? 근데 중요한 건 내년에 이게 기대값의 변화가 보이는 거죠. 상반기까지 보이는데 그럼 마음들이 급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실적을 봤더니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해놓고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내년도 순이익이 거의 119조, 175조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나오고 쳐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냥 아주 심플하게 내년도에 요래 20일까지 수출 같은 거 봐도 그렇고 수출은 좀 나오는데 원화가 요즘 강해졌잖아요. 너무 빠르게. 예. 야 수출이 그만큼 잘 될까? 이 생각 들 수 있는 거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아 이 환율에서. 예. 그러니까 원화가 원래 이렇게 완만하게 이럴 때 좋았지. 이게 확 이런 거는 좀 위안화 때문에 이렇게 된 거겠죠 이번에. 예예. 그러다 보면 현재 전망치들이 일단 내년 걸 볼 때 야 그래 화학도 될 수 있어 뭐도 될 수 있어 다 전망치들을 섹터 담당자들이 해놓은 거죠. 뭐 저희 동료들과 얘기를 해도 저 NLC 한 개라 하든 저는 기대값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뭐 반도체 좋아진 거 내년 다 알고 있거든요. 네. 업황 개선도 반영해 놓고 막 특히 이번 3분기에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가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오니까 급하게도 올리는 거죠 이제. 네. 근데 숫자가 너무 높아요. 이게 왜 높은지를 제가 다음 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내년 말하면 다들 이제 막연하게 실적 장세처럼 그냥 뭐 3천 간다, 뭐 4천 간다,
네. 근데 주식시장이 올라가려면 장기적으로 이익이 함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참 제가 아끼는 그림인데 항상. 네. 왜 잘해서가 아니라 몇 번을 당해봤기 때문에 네. 이 그림을 말합니다. 바로 12페이지 그림인데 예. 보시면 위에 그 파란색 선이 우리 이 기업의 우리 그 우리나라 기업들의 순이익이에요. 짙은 파란색입니까? 그렇죠. 예. 아래는 GDP라는 게 있고 코스피가 GDP에 거의 한 배 그 동일하게 100% 왔을 때 보통 이게 버핏 지수라고 그러잖아요. 예. 주식시장 시가총액과 그렇죠. GDP 총액에 이게 뭐 반드시 이럴 필요는 없어요. 미국은 이거보다 더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여하튼 근데 분명한 거 하나는 우리가 2004년에서 7년까지 장이 올라올 때 우리나라에 그때 저도 맨날 뭐 그때 한창 글 쓸 때니까 예. PER 릴레이팅 장세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들 썼어요, 다들. 퍼 릴레이팅 장세. 예. 그러니까 PER이 올라가려면 주가와 같이 올라가려면 EPS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EPS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익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20조에서 한 60조로 올라가요. 이익이. 언제 이 말씀이죠? 2004년에서 7년까지. 4년에서 7년까지. 예. 그래서 주가가 그때 한번 빵 올라간 거죠. 20조에서 60조까지 올랐어요. 2004년에서 그때 뭐 세계 경기 다 좋았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 뭐냐면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돈을 잘 벌고 예. 막 다 이럴 때였죠. 그다음에 금융위기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다시 20조까지 내려왔었어요. 네. 여하튼 60조가 오길래 넘어가겠냐 싶었는데 11년까지 100조를 가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때 60조 오니까 그 정도 이익이 나올 때 너무 주가가 비싸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예. 왜? 실적 장세였거든요. 이익이 더 늘어날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하면 실적이 따라주니까 그렇게 셌던 거예요. 그때 2011년 때까지는 왜 그렇게 좋았죠? 우리 실적이. 그러니까 그때 이제 금융위기 직후에 중국도 엄청나게 그때만 해도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전 세계가 네. G20가 모여서 예, 예. 네. 같이 재정 쓰고 돈 풀고 하니까 그 돈 한국이 다 먹었죠? 막 돌아섰던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네. 그다음에 11년부터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익이 안 늘었거든요. 그러다가 15, 16, 17에 다시 100조를 넘어가면서부터 106, 40조까지 가버려요. 140조. 그게 바로 2670이에요. 네. 그게 2600대예요. 예. 근데 지금 시장에서 2600을 넘어가게 되려면 제가 뭘 말씀드리려는 건지 알겠죠? 알겠어요. 그 이익이 그 정도 또 나와야지 올라가는 그쵸? 거다. 그럼 예. 실적 장세로 가겠다.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아, 유동성 장세는 마무리되고 있고 아까 유동성의 픽아웃 상황이 좀 다가오고 있는데 그럼 실적 장세로 넘어가야지. 그러면 내년은 아닌 것 같고 내후년 정도에 정말 글로벌하게 확 좋아져야 돼. 코로나가 벗어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기대값을 쓸 때가 아니거든요. 알겠어요. 그렇다면 네. 지금 프로젝션 한 걸 보면 잘 나오면 한 90조 나오는 상황이야. 지금 좋은 전망치로. 90조 내년에. 네. 그렇다면 그냥 뭐 아무리 유동성이 힘이 세더라도 예. 어느 정도 올라가면 버거운 거죠. 지수가. 옛날에... 2400에서 왜 막히냐 그러는데 2400은 일단 GDP와 동일한 100% 수준이고 예. 이익이 안 따라주니까 못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종목 선택의 기준은 계속해서 아마 실적이 중요하다 얘기가 나올 텐데 네.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면 내년 장을 바라볼 때 제가 오늘 이것 때문에 몇 군데 통화하면서 막 내년에 얼마 정도 여백이 보이냐 그러면 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코스피로 보면은 지금 현재 GDP가 2021년에 우리 프로젝션 하면 한 1983조 예. 2022년 2067조 그러면 버핏 GDP 대비 시총이 버핏 비율인데 이게 한 2720 정도 거예요. 100%가 예. 이 정도가 아마 갈 수 있는 맥스 좋게 봤을 때 시나리오거든요. 그러니까 2400에서 바뀌는 거죠. 이익이 좀 돌았으면 그 정도 한번 배팅이 나올 수 있겠죠. 네. 근데 문제는 ROE 레벨이 지금 3.6%에 불과해요. 지금 현재 내년에 올라와서 8%가 된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실적 장세를 얘기하는데 네. 전혀 안 보이는 거죠 지금은. 한참 좋을 때 실적 생각하면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다. 그러기 때문에 막혀 있었던 건데 언제 실적이 정말 좋아질까요? 어떻게 보면 내년에 정책의 힘이 좀 픽아웃되고 정말 글로벌하게 그건 다음 문제겠지만 예. 정말 그런 아름다움이 그 그림이 그려질 때 나올 수 있는 거를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럼 지금은 뭘 말씀해요?
지수를 먹으러 들어가는 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시 K자 생각해야 된다는. 그리고 K자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끔 이건 종목 다 아시는 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저렇게 주가가 다를까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옛날에 화장품 업종 하면 같이 움직였죠. 다 따로 가잖아요. 예. 안에 숫자를 보면 다 다르거든요. 이것처럼 굉장히 주식시장은 앞으로 남은 가능성은 그쪽이기 때문에 예. 그냥 무슨 뭐 2차전지 다 같이 움직이는 이런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한 제한된 상태에서 종목을 고른 장이라면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급락해 있는 이런 것들도 좋은 기업이 나왔을 때가 기회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러니까 무조건 지수만 먹으러 가서는 예. 수익을 내기 참 어려운 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자와 현대차를 저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의외로 올 연말에서 내년 상반기 시장이 굉장히 액티브한 액티비티한 장세일 확률이 높고요. 종목장이 될 거다. 그렇죠. 예. 그럼 여기서 이제 반론이 나와요. 오늘 목이 제가 쉬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반론에 대해서 반론하면 10명이면 7명은 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원화가 강해지지 않았냐. 원화가 강해졌으니까 이제 드디어 저도 그 로직을 누구나 전략한 사람들 많이 따라요. 왜? 누구나 투자자는 직전 기억에 종속되거든요. 직전 기억. 직전 기억이 뭐예요? 우리한테 사이클이. 항상 원화가 강해지면 외국인이 사주고 교육이 늘고 예. 특히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그 레벨업퍼 릴레이팅장의 특징은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결국은 그 누적 순매수가 사고 원화는 강해지고 네. 이번에는 되게 특이해요. 원화가 강해져도 외국인 들어오지도 않고 외국인이 안 들어왔는데도 원화는 강해지고. 그렇죠. 예. 그리고 원래 되게 완만하게 이러다가 툭 원화 강해져야 되는데 그냥 급격하게 강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환율 하락은 이번에 수출의 증가보다 수출이 막 돼서 돈을 들어와줘서 우리가 펀드멘탈이 강해져서 원화가 강해진 게 아니라 네. 통화 정책에 따른 달러 하락이 더 큰 요인이었다는 거죠. 예.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좀 먼 얘기지만 내년 하반기에 약한 고리에 있는 이머징 시장은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글로벌 투자자라면 네. 이머징 마켓은 내년에 만약 국채 10년이 미국이 1%를 넘어가면 만약에 내년 하반기 돈푼 효과 때문에 예. 아니 뭐 경기 좋아진다면서 뭐 경기 좋아 예예 예. 네. 그리고 재정 저렇게 쓰는데 국채 누가 엄청 많이 사줘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된다면 위안화 강세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래야 지수가 빵 한 3천 가는 장이 나와야 되는데 예. 그게 그렇게 만만치 않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 하여튼 다음 건 생략을 하고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논의할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아무래도 리스크에 있냐 말이야. 왜 지금의 리스크가 적고 내년 하반기 가면 리스크가 크냐 얘기할 때 제가 다음 페이지에 그 인플레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뭐 이건 좀 긴 얘기를 해야 되고 세미나 가면 길게 하는 얘기인데 짧게 요약해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인플레 했지 내년에 들어갈 것 같단 말이에요. 더 인플레 했지요. 그러니까 뭐 금속 같은 거 투자들이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인플레를 예상한 투자 방향. 왜냐하면 예. 이제 우리가 계속 이 무슨 얘기를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가 되면 경 픽아웃되고 정책도 픽아웃. 경기는 사절로 살아날 거고 예. 금리는 올라갈 거고 예. 돈이 드디어 조금 돌겠죠. 예. 그런데 경기는 아주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코스트 쪽에 자극을 주는 인플레가 날 수가 있는 거죠. 예. 일시적일 수 있지만 그러면 최근에 좀 독특한 거는 뭐 바이든 여러 가지들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비산업용 금속 투자가 상당히 커머더티 쪽에 우리 사이드에 있는 최진영 연구도 아시잖아요. 예, 예, 예. 체크를 하다 보면 뭐 구리 같은 게 경기 요인을 떠나서도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주식이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이걸 확대해서 막 케미칼 사야 된다 이러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뭔가 내년 하반기 것도 포트폴리오 조합 속에 지금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느낌. 네. 있어요. 그래서 뭐 좀 뭐 뻔한 얘기를 좀 장황하니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결론은 하나입니다. 지금은 가치주나 성장주나 이 개념도 아니고 이제부터 예. 그냥 좋은 기업이 좀 싸져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이 좋은 기업이 이렇게 할 때 테마성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제부터. 테마성으로 같이 움직였던 주식들은 스토리.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 성격이 크게 뭐냐면 유동성 픽아웃을 가서 내년 중반쯤에 가고 있는 장이라면 결국은
크게 봐서 주식시장은 6개월, 1년 뒤까지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 있는 종목을 가져가야지만 예.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철저하게 아마도 기업을 바탕으로 둔 종목 선별이 중요해지시기 같다. 그거는 대형주냐 소형주냐 상관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말하는 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코스닥이 급락을 하니까 코스닥에서도 그런 종목이 나온 거죠. 많이 싸진 것들 찾아보자. 근데 무조건 싸진 게 갖고는 안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다음 페이지 그림 보시면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거냐면 18페이지. 제가 이거 똑같은 그림을 한 9월부터 여기도 몇 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근데 한국을 보면 MSCI 디벨마켓 내에서 성장 대비 PR 프리미엄이 223%까지 올라갔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좀 주실 네. 것 같은데 그 전에 저희가 잘 이해하고 따라왔는지 좀 보고 그럴까요? 할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 윤지호 센터장님께 말씀하신 거는 어찌 보면 이코노미스트의 시각이라기보다는 주식시장의 스트래티지스트로서 전략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하는 그쵸? 약간 저는.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감각을 많이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 그거 제가 보는 그렇죠. 예. 제 아까 보는 바라보는 안경을 틀어 보여드리는 그런데 거죠. 그게 다들 끄덕끄덕 할 만한 것인 것이 다들 이제 환호성 올릴 때 살려고 하지 말고 팔 준비하고 네. 걱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뭔가 기회를 보는 것은 항상 유효하다. 반발 네. 앞서서 가는 거. 그래서 말씀하신 이유가 12월이 오기 전에 우리 주식 중에서도 쌓여있는 것은 조금 물릴 각오하더라도 사고 사서 들어가야 된다. 그죠. 그 나눠서 달러 나눠서 그거 할 거면. 사람들은 아니 12월이 나쁘다고 하고 내년 좋다고 하는데 12월 지나가고 내년 초에 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라고 하면 내년이 정말 그렇게 좋을지는 여러 이유로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말씀들 몇 가지 좀 해주신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에 하반기에 좋아지는 거면 연말에 이렇게 서두르지 않았겠죠 그렇겠죠 아까 제가 장황하니 뭐 이런저런 데이터를 보여드렸지만 그냥 제 생각에 제 생각일 뿐이에요 그냥 예. 야, 2분기가 지나고 나면 이거 경제도 기대에 못 미칠 것 같고 제 생각에.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어쩌면 올해 3월서부터 예. 내년 상반기까지 장의 성격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전략적 전환기에 들어 있지만 올 연말 연초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정책의 힘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장이었는데 그게 픽아웃되는 상황이 정말 오는구나. 네. 왜? 파우치 소장이 아무 의미 없이 얘기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제가 이 말했더니 오늘 되게 어떤 분이 우셨는데 제가 가을에 네. 기자님이나 저 우리 시대 안에 다들 독감이 나올 때쯤이면 코로나가 다시 늘어날 것이다. 네.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 그렇게 왔는데 그때와 뭐가 달라졌죠? 뭔가 사람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비해서. 그렇죠. 그래야죠. 지난 3월에는 그냥 뉴욕 시내 한가운데서 네. 시체가 뭐 봐서 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있을 정도로 우리가 아무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문제 심각하죠. 8만, 10만, 20만 갈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지나가는 과정 확률이 높고 네. 더 중요한 건 그럼 백신의 끝이 안 보인다면 그래도 제가 더 고민을 하려고 그랬어요. 12월까지 기다려보자. 이 코를 좀 뒤로 미룰까 하다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 근데 상황을 보니 되게 기다리던 뉴스였어요. 사실은 백신이, 저희끼리 예, 예. 얘기할 예. 때는 뭐 다른 사람 얘기 뭐 어느 제약사에서 얘기했다. 그 저한테 의미가 없는 거고 미국에서 파우치가 대략 어느 정도 스케줄을 주냐가 되게 중요한 뉴스가 며칠 전에 나왔어요. 그게 내년 말이면 상용화 될 것이다. 백신이 예. 그러면 어떤 분은 안 좋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다려야 돼? 근데 그 정도면 엄청 빠른 거죠. 그렇겠죠. 야 예. 그러면 내년 상반기 지나면 이건 서서히 모든 건 바뀌는 타임이 오는데 거기서 아주 스무드하게 경제가 확 좋아지면 좋겠는데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는 나쁠 수도 있고 그러나 더 이상의 유동성 투입은 명분이 없어질 수도 있고.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재미없는 경제. 그러니까 이런 속도가 아닐 거는 사실 이렇게는 안 나올 것 같잖아요. 네네. 위드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어떻게 예, 보면. 예예. 그런데 지금은 좋아질 걸 전제로 우리가 기대값을 반영할 수 있는 시기란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액션이 빨라져야겠다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정작 그때가 오면 오히려 예. 고민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든 거의 출발은 전제가 있어요. 가치 대비 가격이 싸냐 비싸냐가 첫 번째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가격이 가치 대비 좀
가치가 좀 싸져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다 그렇진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좀 매력적인 걸 찾는 건데 다음에 이제 종목을 곤란할 때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게 네. 제가 이제 저는 가끔 가져왔던 그림을 다시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는 중요하게 생각 안 하셨을 것 같아서 그때도 말했지만 우리나라가 성장주의 가치 대비 PER 프리미엄이 223%였거든요. 예. 미국이 아니 글로벌하게 보면 그 선진국 시장 보면은 100%밖에 안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나라 예. 바이오가 엄청 비싼 게 많았던 거고요. 성장주 중에 예. 소위 테마성으로 움직인 주식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빅히트를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성장 빅히트야말로 그 우리가 첫날 우리끼리 시총 거길 온다면 한번 빵 성장주 버블이 터진 거로 본 거거든요. 보통 주식이 PER이 10이면 스토리 있는 주식은 미국에서는 20에 거래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30이 넘더라. 그렇죠.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극단적인 게 좀 축소됐고요. 다음을 보시면 재미있었던 거는 글로벌하게 봤을 때도 가치주 개념들이 좀 나아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괜히 용어를 써야 되니까 바벨 전략을 많이 말했었을 거예요. 이 방송 와서도 맨날 예, 똑같은 예, 얘기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성장주도 가져가는데 바벨 강조하는 뭐 자동차를 얘기를 많이 들었죠. 최근에 좀 자동차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됐었지만 그래도 역시 숫자 잘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것들 그리고 뭐 케미칼 주식들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2020년, 2022년 완만에 올라가지 않을까? 아주 간단해요. 네. 이거는 할인율과 관련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는 전망이 나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예. 너무 심플한 얘기예요. 가치주가? 생각만 해보면. 예. 근데 금리가 올라가서가 아니라 올라갈 것 같다는 전망. 그렇죠. 그러니까 왔다가 헷갈리고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그림 보면 이게 이제 약간 생각보다 다 아실 것 같아요. 그 상관계수에 롤링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상관계수를 이렇게 옮기면서 보면 다음 그림이 재밌는데 오른편의 위를 보시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화학 이런 것들은 네. 엄청 내려왔죠. 이게 같이 움직여서 시장 대비 시장 대비해서 안 좋았던 거죠. 예. 2020년 내내 이러다가 최근에 도는 거죠. 아래 보시 그러니까 좋았다가 내려오고 예. 최근에 올라온 걸 보면은. 은행, 철강, 뭐 운송, 건설이 올라오는 거죠.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살짝 주도를 뭐 그렇게 표현하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예. 사실은 할인율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겠죠. 금리와 연관된. 왼편의 아래를 보시면 미국채 10년을 오른축으로 해서 보여드리는데 쉽게 말해서 내년에 저는 우리끼리 우리 저희 동료들과 계속 얘기하는 게 내년에 정말 이러다가 미국채 10년이 1% 가면 어땠을까? 재미로 우리끼리. 그럼 달러가 약할까요? 그리고 민주당 뭐 요새 제일 유행하는 게 네. 바이든이 집권하면 민주당이기 때문에 재정을 많이 쓰니까 달러가 약할 거라는데 바이든은요 상원의원만 7번인가 하고 부통령 8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의 정책성은 뭐냐면 균형 재정입니다. 클린턴 때도 미국에 항상 그래서 달러가 강해졌어요. 결국은. 예. 그렇다면 여러 가지 봤을 때 달러가 마냥 약세로 가기도 쉽지 않아요. 이게 시장에서 지금 제가 오늘 제일 많이 부닥치는 부분인데 마냥 달러가 약세로 가고 글로벌 교육이 늘어난다. 바이든이 되면 트럼프가 저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도 그렇게 쉽게 뭐 누가 돼도 별 상관없다. 미국의 국익에 대해서 움직일 것이다. 지금 부양책 내지는 이런 정책만 좀 돈 많이 풀자고 할 뿐이지 네. 민주당 바이든이 대통령 되면 그렇게 계속 돈 풀 그런 정책의 노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뭐 하겠죠. 하지만 뭐 이미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지금 프라이싱 하고 있지 않았나요 시장에.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할인율이 결국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예. 그러면 내년에 제일 리스크 요인은 우리가 너무나 구조적 저금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 일상화하고 있지만 내년에 상반기가 지나고 정말 경기는 어중간히 좋아지는데 금리가 움직여버리면.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제가 모든 걸 뭘 말씀드린 거냐면 하려면 빨리 우리가 리스크 테이크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어요. 그 내년 상반기 2, 3월에 내가 기다렸다가 좋은 기회가 올 거야. 이거보다 연말에 불확실성이 증폭될 때 내가 이걸 잘 활용해서 내년 오히려 중반 상반기가 지나고 나서는 또 한번 시장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포트폴리오를 작아야 되지 않을까. 금리가 내년에 오른다는 가정 네. 오른 예상이 강할 수 있으니
그 가정이라면 스토리 주식은 당연히 나쁠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스토리 아닌 그런 묵직한 주식들, 그동안 못 올랐던 이른바 컨택트 주식들에게도 나쁩니까? 아니면 근데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를 우리가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그냥 카카오 얘기를 밖에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카카오가 이번에 회사 측에서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실적이 약간 미스가 나는 말 날 것 같으니까 주가는 하염없이 빠져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카카오는 안 될 것이다 이러겠지만 카카오가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자꾸 지금 언택트냐 컨택트냐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앞으로 온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주문 내는 걸 안 할까요? 익숙해졌는데. 물론 하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런 거예요. 아 이제 성장주는 끝났고 가치주로 바뀌어서 이제 교역이 늘고 글로벌 경기가 좋아질 거니까 그럼 와 어쩌고 달러는 원화는 강해지고 그래서 이제는 올드 이코노미 주식 뭐 이런 개념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 2000 전에 한번 우리 얘기했던 게 2000년대 글로벌 불균형 시대 로치가 말했던 그거에서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재균형화라는 의미는 뭐냐면 결국 중국이 커진 거예요. 네. 중국 입장에선 나는 너네들의 그냥 생산국으로 존재하지 않겠어. 그러면 여기서 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아, 그래.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을 시켜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압박하는 거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중국이 왜 그렇게 몇 년째 중국 전문가들 나와서 중국 터질 거야, 터질 거야, 왜 안 망하죠? 우리가 최근에 그래도 새로운 이론으로 많이 받아들인 게 바로 MMT라는 거잖아요. 네. 최근에서 우리가 IMF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렇지 원화로 표시된 국채는 원화로 발행해서 갚으면 돼요. 그게 바로 MMT예요. 어떻게 네. 말하면. 예. 중국은 그걸 해온 거죠. 2014년에 그 난리가 났을 때도 예. 그냥 정부가 돈 찍어서 풀어줬죠. 국유 은행들이 다 망하게 생겼는데 우리나라는 캔고 같은 데 넘겼는데 정부가 찍어서 막았잖아요. 예. 금융시장 개방이 급속도로 강하게 늘어나기에는 중국 금융 기반이 쉽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너무나 우리 한국에게 IMF 때 외국 애들의 금융시장 열어주고 뭐 이런 우리의 경험을 어쩌면 일반화시켜서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미국과 중국은 서로 경쟁 관계로 이미 들어섰고 쉽게 해서 안 됩니다. 네. 그 상황이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2004년부터 7년 같은 확실한 호황기 안 오는 거고요. 재밌는 거는 중국조차도 스스로 성장의 방향을 이번에 또 내수로 얘기를 해버려요. 네. 난 자체적으로 할 거야 그냥. 난 너네 빠져. 할 거야 그냥. 근데 우리는 중국에서 뭔가 열어줘서 뭔가 우리한테 해줄 거로 생각을 하는 거죠. 미국도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누구나 자리를.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80년 이후에 우리 30년간 지속해 왔던 어떤 서로 교역하고 이런 문화를 고립화시키는 형태로 계속 반세계화적으로 가고 있고 예. 이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진행 중에 너무 좀 말이 길어졌나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이걸 결론 낼 수 없어요. 이 시점에서. 근데 내년에는 이런 화두를 갖고서 내년 1, 2분기가 지나고 나면 드디어 이걸 놓고 논쟁이 벌어지겠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엔 논쟁이 벌어지면 그게 또다시 불확실성이 생기는 거예요. 예. 불확실성이 생기면 불확실성이 증폭될 때까지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증폭이 극단에 올 때는 그때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저번에 빅히트가 있을 때처럼 예. 이번에는 미국 선거가 있잖아요. 뭐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까지는 지금 불안감이 증폭될 때까지. 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는 뭘 사야 되냐인데 제가 여기서 뭐 종목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조심스럽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보시면 매출액이 늘고 순이익 늘고 뭐 이런 것들 제가 포트폴리오 짜서 해봤는데 네. 좋고요. 맨 마지막 페이지 가시면 이게 어쩌면 일반 투자자분들은 나중에 이 방송 보시고서 이거는 PPT에 올리시면 쓰시면 되는데 네. 일단 구조적으로 성장이 이어지는 업종이 여전히 긍정적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성장 없는 주식은 예. 근데 거기서 내년도에 EPS 증가율이 좋아져야겠죠. 아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올해 안 좋지만 내년에는 좋아지고 예. 이게 아마 보통 내후년에도 좋아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반도체는 다 알고 있는 거고 여기 소재도 좀 들어가요. 몇 가지가 소재라면
꼭 2차 전지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케미칼 쪽에 좋은 것들 철강 케미칼 이런 뜻인가요? 예. 그리고 자동차 좋은 거는 다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재밌는 건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도 있다는 거예요. 뭐 네이버 카카오 말씀이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까지 좀 잘 버텨왔던 음식료나 뭐 이런 것들 뭐 저는 제가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면 아주 매력은 크지 않은 것 같고 예. 뭐 제가 여기서 종목을 딱 보여드린 것도 좋겠는데 저도 이제 저희 회사 자료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예. 중요한 건 섹터나 이슈나 테마로 보시면 안 되고 종목 하나하나를 보셔야 되는데 네. 여기서 많이 올라갔는데 숫자가 받침이 안 되는 거는 제가 오늘 여기서 분할해서 사자고 하죠. 그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탈해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분류하셔야 제 생각에는 연말 연초를 잘 활용해서 내년 상반기에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시장의 주류들 혹은 제가 이런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은 대통령 선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올해 연말이 불확실성의 극도이고 그 어떤 시기든지 크리스마스 지나고 내년이 되면 작년 경제 지표와의 기저 효과 뭐 돈을 민주당이 되면 덮을 거고 트럼프가 되더라도 덮을 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내년은 무조건 좋을 거로 생각하는데 오늘 센터장님 말씀해 주신 건 내년에 금리 상승 가능성도 있고 금리가 뭐 엄청 오른다가 아니라 그렇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딱 1%만 넘어가도 어떨까? 저는 경기가 생각보다는 기저효과 있더라도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 기업 실적도 생각보다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불확실성을 휩싸이게 되니 오히려 주식을 사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매수 시점은 내년 초 이런 거 아니라 오히려 올해 연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건 제가 아까 보였는 게 코스닥이 심리를 많이 나타내니까 네. 780을 깨지면 한 740 갔다 그러겠죠. 그 사이 영역에서 좀 사고 제 말이 제가 너무 성급했기 때문에 네. 많은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나 700 정도 오면 살 거야 할 것 같아요. 별거 없어요. 라운드 넘버니까. 700 하면 의미 있잖아요. 네. 근데 정말 700 깨고 내려가면 이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 말이 다 틀린 거예요. 그냥 내년에 알겠습니다. 코로나가 팬데믹이 엄청 세져서 그냥 붕괴되는 겁니다. 네, 그걸 확인하기에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좀 아까 제가 굳이 리스크와 불확실성, 언서턴티를 말씀드렸지만 예. 불확실성을 선택한다는 개념은 오히려 이게 증폭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저는 앞으로 한 달이 그 시기다. 그래서 그런데 지수 보지 말고 스토리 보지 말고 실적이 그쵸. 뒷받침되어 있는 걸 찾아야 된다. 그렇죠. 여기서 너무 이제 지수 보시지 말고 그냥 근데 여기서 제가 고민이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일반 투자분들 전부 다 접하다 보니까 맹신들도 많아지셨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가진 종목은 평생 가져가야 된다고.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예. 항상 시장이라는 거는 유동성 장에서 이거저거 다 오르는데요. 처음에. 이제 서서히 실적장 쪽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거저거 들고 있다가 큰일 납니다. 굉장히 선별하셔야 된다.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잠깐 광고 보는 동안에 실시간 채팅창에 있는 분들 중에 윤쌤님한테 센터장님한테 꼭 질문하신 거 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한두 분만 올려주십시오. 제가 그 질문만 드리고 센터장님 또 오늘 정중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잠깐 쉬면서 질문 받아보죠. 또 넘어졌어? 넘어지고 벗겨지고 아유 이걸 신어봐. 국가대표 양말을 만드는 곳에서 나왔어. 올댓 부츠 찹쌀 더신? 이제 벗겨지지 않는 찹쌀 더신으로 바꿔보세요. 그저 그런 저가형 실리콘과는 비교 불가. 특허받은 문어발판 생체 모방 기술이 적용되어 땀이 나도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출퇴근할 때도 운동할 때도 정말 유용하겠어. 어디서 산다고? 네이버에서 올댓 부츠 찹쌀 더신을 검색하세요.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한국의 매트리스 회사가 미국 아마존.com을 점령하고 숙면을 전파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장 소비자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와, 정말 놀라운 매트리스입니다. 하루 종일 매트리스에서만 생활하고 싶어요. 너무 편하네요. 지누스. 전 세계 소비자가 인정한 66만 건의 고객 리뷰.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었어요.
미국 온라인 시장 점유율 1위 매트리스의 놀라운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을 이제 한국에서도 만나보세요. Live in Wonder, Zenus. 예. 아, 저희가 시간은 센터장님 보내드려야 될 시간인데 자주 안 나오시기도 하고 못 나오시기도 하는 분이라서 질문 좀 조금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BBIG 뭐 테마주들 있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럼 그게 이제 센터장님 말씀하시는 매수 후보 업종 중에 들어 있어야 돼요? 아니면 그거는 아니고 정말 개별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도 제가 그걸 다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예. 오늘 같은 게 저희 정홍식 그 파트장이. 예. 제가 스타들 시키죠. 예를 들어서 BBIG에 이제 풍력 같은 게 들어 있단 말이에요. 예. 막 좋아질 것 같아서 봤는데 아까부터 가치를 보면 이렇게 많이 빠진 것 같지만 예. 비싼 거죠 저희들 기준에는. 그러니까 저희들 기준일 뿐이에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저희가 가장 많이 좀 욕을 먹었던 게. 많은 분이 좋아하시는 5G에 관련된 어떤 종목에 대해서 담당자가 저한테 와서 그랬거든요. 아 이게 너무 이게 5G 쪽이 생각보다 투자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진도 안 나가죠. 앞에서 자꾸 끌어줘야 되는데 통신회사들이. 그러니까 계획이 없다고 거기서 해버리니 꺾겠습니다. 근데 내가 야 그렇게 막들 꺾으면 안 되고 하여튼 뭐 어떻게 해서 저희들도 저희가 따로 유튜브 하는 게 거기서 좀 부정적으로 예. 얘기했더니 너무들 예. 싫어하시더라고. 근데 문제는 예. 그걸 왜 제가 자꾸 알려드리려고 하냐면. 그런 것들은 장기 투자로 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제 말은. 네. BBIG라는 그 테마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그 안에서 또 저희가 이한나 연구원이 자료를 계속 내고 있는데 야, 또 어떤 종목들은 엄청 좋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BBIG를 하나로 말을 해서 알겠어요. 실적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 실적 플러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되는 환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거를 정말 보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 걱정은 그런 걸 보지 않고 그냥 이런 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예. 그냥 귀동량에서 들은 얘기들을 갖고 내 돈을 갖다가 거기다가 투자하고 귀동량에서 들은 사람들의 조언을 들으니 이게 쓴소리를 듣기가 싫은 거죠 이제 전부 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이라 봐요. 그러니까 바이오주 어떻습니까 이 질문도 그 중에서 실적 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바이오도 좋은 게 있죠. 네. 근데 헨리 스미스 같은 건 어떡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헨리 스미스가 뭔가요? 하여튼 그거보다. 예. 그다음에 저희들도 이제 그런 거에서 여러 가지 분할해서 들어가는 거죠. 좋아지는 것들도 있고. 예. 근데 대체적으로 좀 비싼 게 많다 보니. 네. 좀. 그니까 제가 이러면, 올드하다 보시지 뭐였지만, 그래도 가치를 보셔야 됩니다.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예. 내가 틀릴 수 있고, 틀렸을 때 도망가기 위해서는 가치를, 그니까 8, 9월에 주식을 비싸게 샀던 사람들은 만약 이번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다시는 그런 생일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정말 9월 내내 그 말을 해도 사람들이 안 와닿나 본데 비싸게 주식을 사면 어느 순간 급격히 무너지기 때문에 네.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많이 내려온 것 같지만 비싼 주식이 꽤 많습니다. 은행주 증권주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재밌는 게 그거예요. 은행주는 배당 순이익이 확실히 좋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연말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배당이니까. 특히 뭐 몇몇 은행들은 좀 모멘텀도 있고 근데 이제 항상 걸리는 게 이거죠. 아, 참 은행이 돈 가져가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배당 나눠주는 거 이런 거를 정부 정책이, 얼마 전에 예. 그래도 신한지주에서 나는 중간 배당을 더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배당 성향으로 본다면 한참 더 올려야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유럽은 한 40%가 넘잖아요. 근데 우리는 좀 제한을 두니까 그런 게 좀 아쉽지만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좀 주가 벌써 반영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알겠어요. 증권사에서는 고객들 갖고 있는 그 주식들 보면 아 이거 대주주 회피 물량 대충 나왔구나 아직도 많이 갖고 계시네 이거 안 보입니까? 모릅니다. 제가 디테일 쪽에 있지 않고 근데 저는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자면 네. 시장에는 기관도 여러 종류가 있고 외국인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예. 개인들도 정말 세금을 걱정하는 세무조사를 받고 가끔 또 어쩌면 세무사분과 얘기를 해야지만 이걸 하는 네. 정말 주식을 큰 돈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뭐 제가 다는 모르지만 일부를 좀 아는데 막 일찍 좀 많이 팔았겠죠. 왜? 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8월 달 9월 초에. 예. 그러면 제가 그 걱정이 아마 저도 그냥 느낌인데요. 죄송합니다. 번데기 앞에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이게
3억 원 언저리가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이제 4억이 3억 팔고 이런 것 때문에 걱정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정리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대개 이제 그게 많은 물량 나오는 분들은 이 종목 하나는 정말 내가 평생을 갖고 가고 자손단 만대로 물려줄 건데 아 이거 연말에 한번 팔아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10월에 팔았다가 내년 1월에 사면 그 중간이 너무 뜨니까 그 사이에 주가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 걱정 때문에 끝까지 12월 말까지 갖고 가시다가 잠깐 연말에 그 띄우고 다시 1월 초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걱정인데 그분들이 예전에는 10억까지만 줄이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3억까지 줄이려면 아 이게 어떨까 그 걱정이에요. 일리는 말씀이시고 네. 12월까지 안 나온다고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예. 나오는데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12월에 개인 투자자 순매수 대금의 데이터를 보면 이게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도가 낮아졌을 때가 12년, 15년, 17년, 19년이에요. 근데 시기가 항상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뭐냐 주가 이번에는 8월, 9월 초에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내려와 있잖아요. 아, 제가 아주 이거 이런 말씀드리면 이렇게 내려왔을 때 팔까요? 네. 올라갔을 때 조절을 해놨을 확률도 꽤 높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금 파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어쩌면 계속 개인은 계속 샀어요 사실. 근데 잘 보시면 그런 산 개인도 있지만 네. 어떤 개인은 파는 개인도 있었겠죠. 그래서 더 나올 거예요. 더 나오는데. 시장이 생각한 거죠. 10조가 쏟아질 거기 때문에 700을 갈 거다. 네. 뭐 700이 깨지면 사자. 뭐 하도 사방에서 그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갈까요? 그 말씀을 처음에 드렸던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자주는 못 나오시지만 한번 나오실 때마다 파문을 일으켜주시는 아니 뭐 당장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말 걸 이분 말씀 들을 걸 그랬어. 예.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지호 센터장님이었고요. 윤 센터장님이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운영하시는 유튜브 있죠? 예. 요새 하도들 싫어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거기서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긴 그렇죠.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주로 저희 애널리스트 소개 얘기를 많이 듣고요. 예. 거기서는 제가 주로 제 말보다는 저희 동료들의 의견을 많이 전하고 싶어합니다. 아, 예. 다들 무서워하는 11월의 이 기간이 여러 가지 이유 오늘 설명해 주셨는데 네. 오히려 이때가 매수해야 될 시점일 수 있으니 잘 생각해 봅시다 라는 말씀이 오늘의 메시지였는데요. 오늘 방송도 여유가 되시면 꼭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또 두 번째 들으실 때 또 다르게 들리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신 윤지호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